유튜버 아오리가 전 남편 칼에 있어 서주원과의 이혼 과정에서 겪은 심경을 고백하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 남편 서주원이 이에 대해 발끈하는 반응을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버 아오리는 뷰티, 패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플루언서이며 구독자 76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인데요. 아오리는 채널 A 하트 시그널 출연으로 이름과 얼굴을 알린 카레이서 서주원과 2018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10월 4년 만에 협의 이혼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오리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의 인기 콘텐츠 아침먹고가 2에 출연해 이혼에 얽힌 내막과 법적 분쟁 과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아오리는 이혼 사유에 대해 전 남편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겼고 그 연인이 이혼을 원하면서 결국 우리는 갈라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주원은 이미 내 마음이 정리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내가 볼 때는 상황이 달랐다라고 덧붙였죠. 그녀는 서주원이 새로운 연인을 만난 시점은 지난 1월이었고 그는 그때부터 4월까지 우리 결혼이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그 사람과 친구로 지냈다고 주장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오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며 법원이 혼인 파탄 시점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요구했지만 내가 제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죠. 또한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인해 갈등이 깊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오리는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진행되는데 내가 가진 재산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전 남편이 그 절반을 요구했다라며 이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혼 과정이 길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억울하고 분노스러웠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죠. 이와 관련해 아오리는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하지만 해당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얻고 관심이 끌자 서주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강한 불만을 표출해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서주원은 언제까지 나를 언급할 건지 모르겠다. 피해자 코스프레 이제 정말 역겹다라며 소송도 이미 끝났고 네가 졌다 이제 그만해라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주원은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이에 아오리를 응원하는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법이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재산 분할 문제는 참 안타깝네요. 이혼이 쉽지 않은 일이란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오리가 앞으로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힘든 과정이었겠지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서주원을 응원하는 네티즌들은 법원에서 판결이 난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서주원 말대로 이제 그만 끝냈으면 합니다. 법원 판결이 똥으로 보이나 법원이 괜히 서주원 편을 들어줬을까? 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